Let's make it count. I must practice tolerance. GSL Season 1 Regeneration Mountain Dew GSL Season 1 Regeneration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마운틴 듀 GSL 시즌 1 코드 16강 A조의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상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황영재, 박진영 해설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EM 월드 챔피언십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적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했다는 점. 그렇죠. 네, 우승 신고식을 한 선수가 또 생긴 것과 함께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이긴 했지만 이제 뭐 작게 또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최신 그런 그 전략의 트렌드, 공족의 그런 게 뭔가 힘 게임에서 누가 우위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GSL에서도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죠. 반전의 반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한 선수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모 선수가 조별리그 3패하니까 만약에 그 선수가 우승을 한다면 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새로운 모습. 얘기도 가볍게 한번 던진 적도 있고 GSL 내에서는 테란들이 강세인데 그 해외 대회 같은 경우는 테란들이 12강에서 전부 탈락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GSL에도 영향을 끼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16강 1장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IM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휴식기를 가졌고요. 선수들이 한국 입국하는 그 일정 문제로 인해 가서 금요일과 토요일, 오늘과 내일 이어서 경기가 좀 펼쳐지게 됩니다. WSG 경기로 2주차는 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경기 이제 보시고 다음 주는 이제 잠시 또 GSL을 쉬니까 WSG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 다다음 주, 세 번째 주에 또 GSL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6강 조별 대진 상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룹 A 개막전 대결이거든요. 이 조성주 선수가 김준혁, 이재선, 조지현 선수를 세팅하면서 A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조정, 조성주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모두 앞서고 있고 김준혁, 이재선, 조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GSL 커리어 하이가 16강인 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조성주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네, 일정 관계로 인해서 이 조별 대진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A 그룹 경기가 펼쳐지고 난 이후에 내일은 D조의 경기고요. 그리고 20일날은 C조, 마지막 23일 토요일은 B조의 경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A, B, C, D 순으로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일정 공개된 걸 보고 많이 헷갈리셨는데 이제 선수들의 그런 스케줄 관계상 바뀐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성주 선수가 오늘 출격하는데 IM에서는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계속 패배하고 충격적인 24강. 거기서 광탈이었죠. 좀 많이 아쉬웠어요. 조성주 선수가 작년 이제 GSL 3회 우승을 했을 땐 블리즈컨도 당연히 조성주가 우승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GSL에서는 여전히 강력하나 해외 대회에서는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GSL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조성주 선수, 저 어떠세요? 이번 시즌은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오, 좋아요? 네. 그럼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고 마음이 가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근데 뽑고 싶은 선수들이 종족마다 있어가지고. 아, 종족마다? 네, 3, 4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조지현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뭐라고 해도 뽑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따 가려고요. 저보다는 그래도 토스가 테란한테 좀 약한 것 같아서 지현이가 낫지 않을까. 아, 조지현 추천한다. 근데 제일 크게 생각한 선수들이 2명이라서 그냥 뽑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뽑아주세요. 그럼요. 자, 빠르게 이제 고민이 끝났다. 자, 가서 누굴 뽑을지. 이게 근데 확률상 같은 선수한테 이거 바로 가네요. 일단 병렬이 형이 같이 연습하자 해가지고 뽑은 게 제일 큰 것 같고 또 같은 팀에 제일 잘하는 저가 있다 보니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 첫 번째 뽑힌 A조 무조건 가고 싶었어가지고 좀 약간 행복조를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전 김준혁 선수의 마인드 정확하게 알거든요. 어차피 2조에 조지현은 올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조성주도 웃잖아요. 네, 웃잖아요. 지명권도 있고 어차피 이제 조성주 올리고 그 2등으로 내가 올라가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 김준혁은 이미 있습니다. 네. 한 번만. 진짜요? 와, 대박! 신영 맞네요. 오, 진짜였어요? 아, 이 신영이었어. 확실히 김도욱 선수를 신영 맞네요. 와, 이게 일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선수가 지금 조지현 선수는 남아있거든요. 그냥 표정이 체념했어요. 표정이 모든 걸 아니, 말도 못해요 지금 상황이. 아무도 안 뽑아주고. 그때부터 낙인이 찍힌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네, 저 김준혁 선수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아, 지금 두 명 중에 한 명 고민 중이에요. 그 두 명 그럼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누군지 한 명은. 준호 형이랑 동준님. 오! 아, 어차피 주제는 마지막에 테란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근데 성주가 테란이 아니거든요. 제 4회 정족이라. 예. 저는 A조 만족스러워요. 김준호 선수 안 됐잖아요. 원래 뽑기 직전까지 백동준 선수 뽑으려 했는데. 네. 저 말하시는 게 너무 자신감 있어 보여가지고 뭔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지명권 행사 김준호 선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선수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트롤을 하고 싶었는데 그릴 그림이 없더라고요. 아, 그림이 없어요. 뭐 어차피 A조는 끝난 것 같아요, 결정이. 그러게요. 이미 조성주는 웃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 모든 권한이 조성주 선수에게 있습니다. 일단 준호 형이랑 재선이 형을 바꿀까 생각 중인데 그냥 이대로 갈까도 생각 중이에요. 조금씩 보면서 그러니까 이 패턴을 생각을 했는데 성주가 절 뽑으면은 서로 좋지 않을까. 잠깐만요, 마이크 뺏었어요? 저랑 성주가 또 중국도 같이 가는데 그때는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행동해야죠. 근데 저는 토스전 한꺼번에 연습하는 게 편해가지고 준호 형이랑 재선이랑 바꿔도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욱이 형이 잘했으면 좋겠어서. BL 진에어 난리 났어요! 야, 너 괜찮다고 해! 너 괜찮다고 해! 아니, 도욱이가 상관없대요. 맞아요. 이대로 가도. 그냥 성적 바꿔줘. 더 이상 듣기 힘드니까 빨리 바꿔줘. 모든 것은 계획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괜찮고. 저 어제 꿈을 꿨는데 생각을 하면서 왠지 제 옆에는 지현이가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준혁이가 있고 옆에는 성주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예지몽이었네요. 와, 꿈이었습니다. 어. 16강 개막조 A조입니다. 조성주, 김준혁, 이재선, 조지현 선수가 추격하죠. 조성주 선수가 준비한 그림대로 잘 그려졌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조성주 선수가 먼저 경기를 치른 IEM에서의 이제 다른 종족과의 이런 그 경기를 봤을 때 저우전과 프로토스전의 약점이 드러났어요. 아마 이 점을 김준혁 선수와 조지현 선수가 확인하고 그걸 이제 활용하기 시작할 텐데 그런 이제 도전에 대해서 조성주 선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겠죠. 네, 오늘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조성주 선수 GSL 연속 우승자 출신이거든요. 3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블리즈컨도 이번 IEM도 그리고 사실 우승 후보였잖아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16강은 결국 이제 마음에 드는 조를 만들었으나 저그전이 좀 애매해 보이긴 해요. 오늘 조성주 선수 만나자마자 저한테 딱 한마디 했거든요. 아, 형 땅굴망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로 인해 좀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만 극복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또 GSL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네, 15명의 선수 중에 가장 먼저 김준혁 선수를 뽑은 조성주 선수예요. 네, 아마 뽑았을 때 기준으로는 충분히 이제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최근에 그런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또 이제 외국 저그와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를 따라하는 다른 모든 저그들의 그런 그 한국 저그들 역시 요즘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면서 공격적으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이 김준혁 선수가 가뜩이나 공격적인 저그인데 요즘 트렌드는 공격적인 저그에 날개를 달아주다 보니 김준혁 선수가 예전에 그 김준혁 느낌이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오프라인 울렁증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2015년부터 김준혁 선수에 대한 평가로 이 선수는 잘할 것이다. 긴장만 안 하면 충분히 8강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회 잡는 데까지 거의 5년가량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오늘만큼은 또 긴장 안 하면서 제 모습 보여줘야죠. 네, 기본기가 좋고 지금 판차기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조성주 선수는 GSL 3회 연속 우승자예요. 네, 그래서 GSL에서의 그런 기세만큼은 예상치 못할 거라는 그런 것들을 조성주 선수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1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Mountain Dew GSL 시즌 리처너레이션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 준비 완료. 1사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조성주 선수. 진에어 그린 윙스 마루. 3연속 우승자, 4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조성주 선수입니다. IM에서는 원하는 성적을 좀 내지 못했습니다. GSL은 달라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진영 김준혁. 임팩트. 최근 경기를 지켜보면서 김준혁 선수도 자신감이 좀 생겼고, 네. 오늘 김준혁 선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죠. 그렇죠. 뭐 이미 조성주 선수가 이제 최근 저그에게 졌던 경기를 이제 살펴보면 이동경 선수랑 IEM 22강에서 경기를 했을 때 1대2로 졌었는데, 그때 패턴이 1세트는 진짜 기본기 졌어요. 저글링 돌리기에 계속해서 손해보면서 결국 그 무난하게 성장한 이동경 선수의 힘에 이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고. 네. 와. 한 명씩 한 명씩 전부 다 쌍둥이 같긴 해요. 네, 누군지 사실 잘 몰랐는데 저분이 이전에도 여러 번 이제 서로 초상화를 그려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이지 않을까.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이제 강력한 찌르기를 통해서 1대1로 맞춰나가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 3세트에서는 전진 병영으로 앞마당을 파괴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약간 이게 페이크성 땅굴을 막지 못하고 경기를 결국 이제 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졌었던 패턴들은 김지혁 선수가 좋아하는 패턴들이에요. 결국 이번에 김지혁 선수는 비슷하게 최대한 기본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울링을 돌려주는 식으로 하든지, 혹은 땅굴을 섞어주면서 정말 세게 치고 들어가는, 네. 이런 패턴을 섞어 쓸 겁니다. 그렇죠. GSL 내에서도 공격적인 판짜기를 좀 여러 차례 보여준 기록이 있는 김준혁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식지 단계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이제 후반 군락 운영까지 끌고 가는 것도 김준혁 선수가 못하지는 않지만, 어윤수 선수와 좀 비슷하게 번식지 단계에서 조금 더 빛이 나는 선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성주를 상대로 충분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경기도 일벌레가 이제 건설 로봇에 견제받으면서 트리플 못 지운 건 아쉬우나 가스 지어주면서 살렸고 저글링 돌려놨거든요. 그럼 이제 저글링으로 또 어느 정도의 이득을 거두느냐에 따라 트리플 늦춰진 걸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글링 달리고 있습니다. 앞마당 쪽 지어주고 있어요. 네, 사신 입장에선 여왕이랑 저글링에 슬슬 내려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사실은 이제 위로 살짝 올라가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지혁 선수는 저글링을 돌린 만큼 지금 현재 부하장 위치 견제 받은 거에 대한 페널티를 여기서 좀 이제 복구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트리플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글링으로 지금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조성주 선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저글링 4개가 바로 달렸을 때 앞마당을 한 5초 정도라도 지연시켰다면 조성주도 기분이 좀 안 좋았을 텐데, 네. 그런 플레이가 전혀 안 됐거든요. 건설로부터 살렸고, 그 타이밍에 이제 자극제를 눌러주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그리고 있을 때, 김준혁 선수는 트리플도 12지역 쪽으로 강제됐잖아요. 그럼 점막도 이어지는 게 앞마당 아래쪽으로 안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의료선 돌렸을 때도 조금 더 까다로움을 느끼는 김준혁이니까요. 자극제 업그레이드 누르면서 우주공항 올리고 있어요. 뭐 자원 싸움으로 본다면 양 선수와 비슷하게 손해를 보긴 했어요. 테란 같은 경우에도 앞마당 자원 쓰고 바로 시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그 입장에서 손해가 있다면 이제 추출장을 그냥 결국 지어버린 점, 그리고 부하장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만약 테란이 메카닉 테란이면 저쪽에 부하장이 지어져도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바이오닉 테란이라고 했을 때는 언덕 위 아래로 넘나들면서 어려선에 견제했을 때 좀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한 조성주 선수는 정말 자극지도 빨리 준비했겠다. 견제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기서 정찰까지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12시에 그 부하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성주 선수가 GSL 시즌 막 우승할 때 저그 전에 자주 보여줬던 플레이가 투료선 가고 난 이후에 3의료선에 투전차 태워서 찔러주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도 가능한 플레이가 있습니다. 9시 지역 쪽에 추출장 위쪽에 전차가 자리 잡으면서 앞마당을 때려버리면 저그 입장에선 까다로워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김준혁 선수는 링 여왕으로 막아주는 게 아니라 바퀴소구를 지어줬기 때문에 또 괜찮아 보이는 건 있고요. 의료선 준비되고 있어요. 시동 걸렸습니다. 지금의 저 보장 위치는 참 아이러니하게 테란이 태태전, 동족전을 했을 때 전차 위주의 플레이가 가능한 딱 포인트가 2개 생긴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아요. 앞마다 언덕 아래쪽도 있고, 트리플 쪽에 오른쪽 위에 그 언덕 위에 자리 잡는 것도 역시 태태전 때 나오는 이제 포인트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김지혁 선수도 그런 플레이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맹국충 위주의 플레이는 전차 그런 그 거리지기 싸움에 좀 손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퀴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네. 막자마자 역습 이런 것들까지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감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6시 지역 쪽에 있는 대군주는 상대 본진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트리플이 없다라는 걸 알아서 분명히 조성주는 찔릴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일벌레 쉬면서 바퀴 찍어놨거든요. 네. 이건 트로선만으로 이득 거두기 정말 힘듭니다. 조성주도 운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왕 지금 여러 개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바퀴를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왕으로 그냥 바로 상대 해병을 줄이기보다 의료선을 때려줘가지고요.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기 어렵죠? 네. 보통 이제 저 투로선을 막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은 의료선의 체력이 빠졌을 때죠. 아케이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걸 안에 이제 김준혁 선수는 다시 하나 내주면서 여왕으로 의료선 1.4 해주는 거고요. 네, 계속 들어가면서 여왕 오죠. 여기서 이제 조성주 선수는 정찰을 잘 해줘야 될 게 바퀴기물총 중심이라고 해도 들어오는 타이밍이 다 달라요. 1,1업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0,1업만 믿고 조금 더 빠르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긴 들어갈 것처럼 해서 테란이 트리플을 시도하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네. 공이압 방역까지 올리면서 군락까지 넘어가는 조금 더 길게 보는 또 바퀴기물총도 있다 보니까 상대 진화등에 언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준비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주는 저를 보자마자 아 형 땅굴망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준혁 선수는 긴장이 너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를 보게 되면 긴장한 느낌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조성주가 이제 바퀴를 1.4 해주면서 하나 둘씩 줄여주려고 할 때 체력 빠진 바퀴를 바로 개멸충으로 만들어주면서 네. 조성주 입장에선 상대방도 긴장을 안 하네? 컨트롤에서 밀리지 않네? 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추가 의료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흔들기 작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두드리고 있는 상황. 이거 밤에 중요해요. 김준혁 선수가 가스 욕심을 좀 많이 냈거든요. 네. 이거 뮤탈리스크로의 체제를 전환을 할 생각 혹은 괴멸충의 비중을 확 올린 다음에 진짜 타이밍을 잡겠다는 거라서 이건 계속해서 조성주 선수를 정면을 흔들면서도 정우의 본진 쪽 상황까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천차 하나 뒤에 세워두고 좀 가서 정면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딱 공방이라 2단계 차이가 나니까 조성주가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언덕 위에 있는 전차가 하나인지 둘인지 김준혁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덮치는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조성주 본진 가서 휘저어 놓을 수 있어요. 그 타이밍에 트리플 들어가고 공방에 물렀고요. 기동력을 이용한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조성주. 네, 세 번째 부하장이 딱 저 위치인 약점이 바로 저거죠. 네. 정면 때리면서 본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려서 대군주 끊어내고 흔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군주 와야 되거든요. 대군주가 안 막혔다면 바퀴 개멸충 200 타이밍을 역으로 노려볼 수 있겠지만 대군주가 막히면서 여기서 손을 번식 찢겨지면 망해요. 그렇죠? 네. 들어 싸워주고 있는데요. 싸워요. 급하다고 이렇게 일렬로 오게 되면 또 손해 보는 거죠. 이병력 테란이 계속 살리기만 하면 바퀴 개멸충 입장에서 함부로 못 떠나잖아요. 그렇죠. 테란 입장에서 이럴 때 전차 계속 모으면 되는 거고요. 이 타이밍에 앞마당에 조성주 선수 병력 꽤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불곰도 이게 이전에 상대 본진 쪽 떨어져서 견제했던 병력보다 더 강력한 유닛들이 이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조성주 입장에선 주도권을 이미 다 잡아놨죠. 네,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견제 또 견제 이어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김준혁 선수거든요. 네. 생산으로 봤을 땐 그렇게 긴장하는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티가 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네요. 여왕이 많은 것 치고 점막이 제대로 넓혀져 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조성주 선수가 잘 견제해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제한적이거든요. 바퀴개멸충 올인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막이 훨씬 더 빠르게 상대 기지 쪽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퀴개멸충 올인으로 갔을 때 8분 30초에는 보통 180 정도까지는 채워주거든요. 완벽하게 최적화를 맞추면. 근데 지금 공격하는 타이밍이 인구수 160이고 테란은 오히려 거의 150 가까이 왔어요. 이건 김준혁도 압박만 해주고 뒤로 빠져줘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손해를 보게 되면 조성주 선수의 공방위협 타이밍을 못 막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들어옵니다. 적의 병력 공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차가 좀 내기.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컨설러 것만 나오긴 하는데. 자, 끊어내고 좀 파고드는데요. 자, 이 병력이 밀어냅니까? 담즙 들어오고요. 전차가 프리딜을 워낙 잘 넣고 있는 구도라서 이거. 괴멸만 남았어요. 네, 이거 공이협, 방이협 될까봐 조금 더 그냥 급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근데 업그레이드 상황 동일한 상황 치고 조성주 선수가 컨트롤 너무 잘 해줬죠. 네. 그러면 전부 다 끊어내는데요. 이러면서 공방역 되면 이병력 다 잡아먹고 공성전차 풀면서 올라가는 플레이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의료선이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7개예요. 근데 기세가 넘어갔어. 이게 건설것이 적게 잡힌 건 아닌 건 맞는데 조합이 깨지지 않은 선에서 의료선이 이 정도 있으면 병역만 올리면 되고 실제 들어오는 병력 막아내면서 역습을 끝내는 조성주 1대0. 조성주 선수의 1세트 승리에 정말 많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중에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9시 쪽에 지어져야 될 구화장을 12시 쪽에 지어지게 만든 그 사신의 역할,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 로봇을 원래 정찰을 잘 안 보냈던 조성주예요. 하지만 정찰을 보내주면서 트리플의 일벌레를 쫓아갖고 사신이 도착해서 견제해주면서 스노볼이 완벽하게 굴러갔죠. 이미 조성주는 그때부터 이 경기는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 운영이 완벽했습니다. 네, 견제를 통해서 김준혁 선수 힘을 좀 많이 뺏었고요. 김준혁 선수가 한 번 병력을 모아서 입구 뚫기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조성주 선수 모은 전차가 많았어요. 네, 만약 1세트를 김준혁 선수가 뭐 운영이나 타이밍을 통해 이제 가져오게 되면 두 번째 세트 때 정말 과감하게 땅굴러시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1세트를 지게 되면 2세트가 좀 너무 뻔해지면서 조성주 선수가 대놓고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준혁 선수 입장에서 제일 무난한 방법은 그냥 다시 한 번 더 운영 싸움 걸어서 좀 약간 그 실력 싸움으로 승리를 한번 거둘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굉장히 좀 빠른 판단하면서 흔드는 성원 조성주 선수 1대5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중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Mountain Dew GSL 시즌 1 리제너레이션 게임이 시작됩니다. 포트 알렉산더 게임 준비 완료.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조성주, 진에어 그린 윙스 마루. 날이 바짝 서 있는 모습을 조성주 선수 보여줬고요. 1경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주도권 잡고 앞서 나간 조성주.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김준혁. 임팩트. 조성주 선수의 견제에 좀 많이 휘둘렸어요. 원하는 대로 경기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성주 선수가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경기를 하면서 특히나 맵에 대한 특성을 최근에 요즘 많이 살려주고 있어요. 이어제로는 멀고 카이로스 형사는 가깝다, 이런 부분들을 살려주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게 최근에 어윤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김준혁 선수도 이제 맵에 대한 특성을 좀 살려줘야겠죠.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건 알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싸움을 건다라면 이건 김준혁이 아무리 잘해도 극복 불가능한 거니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해외에서도 좀 많은 팬분들이 자리해 주셨어요. 네, GSL을 또 직관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주신 분들이에요. GSL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네. 사신 출발 준비 중이고 이번 세트도 무난한 출발이죠. 그리고 건설 로봇 정찰 지금 보내주는 것도 이제 빠른 산란봇으로 저글링을 돌리는 플레이, 혹은 뭐 요즘 심심찮게 바퀴 멸충으로 초반에 좀 일찍 찌르는 저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플레이 대응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해외에서도 네. 좀 많은 분들께서 진짜 GSL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좀 지난주 한 주 쉬었잖아요. 아, 그렇죠. IEM 보고 좀 바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의 한 주반 아닌가요? 카토비체에서 바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행으로 이제 호텔 예약하고 예. 바로 넘어와서 또 즐기다가 예. 본 나라로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스투라이프. 계속 경기가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중국으로 가고. 저도 그 예. 라이프 함께하고 싶네요. 네. 그러다 마지막 11월엔 애너하임으로 딱 돌아가는. 일단 조성주 선수는 그 건설 로봇 정찰을 계속 해주면서 상대방을 맞춰주고 있어요. 이게 선못해서 링 돌려주는 플레이가 최근에 그렇게 까다로워지는 않는데 건설 로봇 하나 가서 보고 맞춰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건 맞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김준혁 선수의 그런 노림수는 안 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준혁 선수도 그냥 부화장 먼저 짓는 거죠. 저렇게 건설 로봇 정찰 나와버리면 산란봇 먼저 짓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조성주 선수의 판단력과 컨트롤이라고 했을 때 진짜 완벽히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무난하게 힘싸움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무난. 지금은 이제 김준혁 선수에게 필요합니다. 네. 보조공항 올리고 있고요. 조성주 선수에게 1세트 그나마 조금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김준혁 선수의 대군주가 6시에서 2번이나 들어왔어요. 트리플 타이밍이 언젠지도 체크를 했고 메카닉이지 또는 이제 우주공항이 어디 지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함이었는데 보진 못했지만 트리플과 그 군수공장 우주공항이 아예 안 보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트로선을 예상했거든요. 그런 부분마저도 완벽하게 철저히 막아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완벽한 승리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트리플까지 확인했고요. 은폐 누릅니다. 은폐 벤시 준비 중이에요. 근데 조성주 선수가 땅굴 빌드를 좀 의식한 티가 좀 나긴 나네요. 첫 번째로는 화염차 생산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점이랑, 그리고 병영이든 군송장이든 발릉론 유닛이 한 사이클 나오고 두 번째 사이클 나올 때쯤에 정찰해봐서 상대가 땅굴이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해병전자 준비하면 맞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사신이 조금 더 앞마당 쪽에 더 들어가 본 건 여왕의 에너지 모으나 안 모으나 본 겁니다. 이 웹이 본진까지 들어가는 거 어렵다 해도 지금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만에 하나 상대가 땅굴이다 보면 쏘아패해가지고 바로 전차 준비하면 또 되거든요. 네. 들어가서 확인까지. 특히나 이전 카이로스 용선도 비슷했는데 그 본진 오른쪽 구석 쪽에다가 모든 건물들을 막 지어주고 있잖아요. 이건 땅굴망이 보통 왼쪽 벽에 뚫리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서 심시티로 수비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 플레이인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조성주 선수가 저 위치에 건물을 계속 지어줄 거예요. 네. 이런 플레이의 단점은 초반에 이제 올인이 오지 않고 무난하게 중반으로 흘러가면 은근히 이제 저 위치에 추가 변경 짓고 막 스왑하고 하기에 약간 좀 까다로워요. 그냥 손이 좀 가는 거? 이게 약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근데 은폐된 벤시가 9시에 도착했을 때는 여왕만으로 수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일벌레 한 3기 정도만 잡혀도 무조건을 내주는 겁니다. 오. 보기. 네, 여왕으로 시위다 이제 일벌레랑 겹치면서 얼마나요? 네. 안 빼나요? 빼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이게 안 빼면 6기. 네. 이게 조성주가 다 보고 있잖아요. 호자 촉수 완성 타이밍과 감시군주가 안 온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서. 네. 이거 약간의 예측 플레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의료선 중심에 이전 세트처럼. 그런데 이제 벤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온 거라서 이건 정말 크게 당한 거죠. 네. 그리고 여왕이 벤시 아래쪽에 자리를 잡은 상태로 일벌레가 안 빠졌잖아요. 그럼 보통 테란들이 감시군주 곧 오나? 왜 일벌레 안 빼지라는 생각하에 일벌레 한 3개 정도 잡다가 빠지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하는데 이건 이전에 사신이 들어가서 번식 타이밍이 언제인지도 다 알고 있어서 어차피 감시군주 안 오는 거 알고 있기에 포자축수 완성되는 타이밍까지 때린 겁니다. 네. 이건 김준혁 선수의 완벽한 판단 미스예요. 벤시 2개 들어갑니다. 여기 포자축수 하나가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주도권 완전 넘어갔습니다. 지금 조성주 선수는 적의 올인을 단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뭐 땅굴, 뭐 저글링 맹독충, 혹은 뭐 바퀴기 멸충 등등 그 어떤 올인도 감지되지 않다 보니까 벤시의 모든 견제를 맡기고 나머지 병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면서 배짱 몰인됩니다. 지금 보험연구소 2채 지어놓고 업그레이드 다 돌리고 있고 생산시설 늦게 올리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네. 김준혁 선수는 그냥 지금 업그레이드 앞서는 점을 좀 활용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업그레이드마저도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김준혁 선수는 경기 내내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히링링 내지는 뮤링링이 조합되기 전까지는 일벌레 배불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대군주가 정찰을 했어야 돼요. 상대방이 언제 나오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글링 찍고 일벌레 찍고 저글링 찍고 하잖아요. 이건 경기 내내 불리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되는 건 있네요. 김준혁 선수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투려선 플레이라고 예측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거의 테란들이 안 하는 플레이를 조성주 선수가 했거든요. 반응로를 준비했는데 화염차를 찍지 않고 해병을 꾸준하게 눌러줬고 그러니까 원원원인데 해병을 찍으면서 벤치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 빌드가 그렇게 흔한 빌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김지혁 선수가 지금 얘 먹고 있는 거죠. 네. 대회를 치르면서 실력의 갭이 조금 느껴졌을 때 이기기 가장 힘든 선수가 조성주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선수가 실력적으로 좀 더 위에 있다 싶으면 이기기가 진짜 힘들어요. 막으면서 유리해지는 그림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지금도 벤시가 결국 살아가는 그림이고 수료선만으로도 점막을 제거해줄 텐데 제거하고 나면 어느덧 투군수 공장에 전차가 찍혀요. 그럼 뮤링링만으로 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그려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 김준혁 선수도 진짜 좀 준비 열심히 했다라고 느껴지긴 하네요. 점막이 조금이라도 더 넓혀지기 좋게 대군주가 점막을 지원해주면서 여왕이 미리 가서 이제 깔아준 덕분에 첫 번째 의료선을 막았잖아요. 야, 이런 플레이가 좀 더 팽팽한 상황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여왕 지상 면역까지 이용해서 좀 들어오겠습니다. 뒤에 전차 배치. 김준혁 선수의 준비성이 무색할 만큼 조성주가 너무 잘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투료선을 간 이후에 다시 한번 2번째 의료선이 나왔을 때 전차 2기 태워서 가는 동선마저도 타이밍을 앞당겼어요. 네. 김준혁 선수가 팔가스를 내주면 지금 당장에 뮤탈 찍으면서 시간 벌어야 되는데 이거 걷어내느라 뮤탈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손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건물 좀 드는 상황이고 하지만 여기 강원줄 이 위치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그가 저글이 돌려서 거둔 성과도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성과이긴 한데 대신에 적어도 이쪽 부하장을 지키거나 혹은 방해가 되더라도 2, 3분을 견뎌줬을 때는 가치가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왕을 대동해서 한번 수비를 해내야겠죠. 이제 조성 선수는 전차로 맹독충 1.4에서 전차를 내줄 거라면 해병 의료선만 살려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후속 병력으로 다시 한번 진출해야 되니까요. 네, 자 링링으로 좀 뚫고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의료선이 떠있고요. 병력까지 잡아먹어요. 방금의 김준혁 선수가 일부는 어택당, 일부는 무브 이런 식으로 좀 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정신없는 나머지 아, 이게 저글링과 맹독충만 이제 따로 이제 관리하다 보니 너무 이게 병목 현상이 생겨버렸죠. 지금 12주간 추가 병력 내렸습니다. 자원주 쪽으로 들어갔는데 확장 못 가져가게. 아. 연거푸 견제, 이렇게 하면 세 군데 견제예요. 이게 단 한 번이거든요. 한 번만 딱 막아줄 수 있다면 오히려 방위협이 되면서 어우, 깨졌어요. 상황이 좋게 만들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또 다시 한번 팔가스를 내준다면 이거는 업그레이드 늦게 누른 조성주가 나쁠 게 또 네.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차라리 확장을 잃은 게 낫어요. 병력 잃은 게 더 큽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교환비로 병력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부하장이 있어도 지금 여기서 이미 한번 생긴 그 힘의 격차를 좁혀나갈 방법이 지금 보이질 않은 거예요. 네. 저 언덕 위에 전차 킬수 한 2, 30 될 것 같은데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40! 아! 40! 아까 전에 몰려올 때 슈퍼전차 저건. 아. 저거 입장에서 정말 네, 이런 전차 보면 정말 화가 나겠죠. 네. 그리고 가스마저도 채취를 못하니까 결국 사카스만으로 뮤링링을 준비해야 되는 김준혁 선수는 힘싸움에서 버티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위쪽에 있는 의료선 견제도 못 막고 있고요. 아, 지금 걷어낸다고 해도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일부 병력은 적당히 싸우다가 빠질 거거든요. 와, 이거는 발로스를 태워서 살아가면 전차는 그대로입니다. 네. 와. 12시 정리했고 추가 병력 12쪽으로 또 합류합니다. 이 병력 9시 쪽에서 병력이 시선을 한 번 더 끌어준 덕분에 또 점막 제거하면서 저그에게 가장 중요한 추가 확장 위치를 테란에 가져가 버렸고요. 그럼 여기서 저그가 아무리 잘해도 잘 돌려봐야 3베이스입니다. 네. 방금 9시에 떨어진 의료선은 사실상 휴맨십이거든요. 저 병력이 빠져서 한타에 그 합류해서 싸워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성주 선수의 그 피지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불리할 때 나오는 뮤탈리스크만큼 할 일이 없는 유닛이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조성주 선수가 이 병력을 합류시키지 않고 의료선을 빼놨기 때문에 저거 끊는 거 정도. 점차. 하지만 오! 취재! 1차 대결! 조성주 선수의 경기 다시 압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승자전 직행합니다. 네, 조성주 선수의 플레이 뭔가 컨트롤이 화려했다라기보다는 진짜 완벽하게 그 나에게만 유리한 위치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싸우면 되는지 정말 그 구도덕이 없는 아주 그냥 그 간단 명료한 그런 컨트롤이었습니다. 네. 매크로와 마이크로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성주 선수의 플레이를 보게 되면 전차를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고 계속 이득을 거뒀잖아요. GSL은 내 무대다 독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압도하는 모습 보이면서 2대0 승리. 조성주 선수의 승자전, 김준혁 선수 패자전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선과 조지현 선수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